최근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내부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공습을 한 것도 모자라 레바논에도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동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알아보자고요. 이슬람교에는 3개의 성지가 있습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죠. 그 중에 예루살렘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슬람의 3대 성지로 꼽히는 곳이에요. 이슬람교에서는 여기서 예배를 하면 다른 모스크에서 행하는 기도보다 1000배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라마단 기간에는 이슬람권 각지에서 순례객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일단 라마단 뭔지부터 좀 알아보자고요. 라마단이라는 것은 이슬람의 무하마드 사도가 쿠란을 계시받은 날인데요. 그러니까 의미가 깊은 날이죠. 이슬람교에서는 일종의 명절과도 같은 날인데요. 그런데 2023년 4월 5일에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라마단 기간에 말이죠. 이 4월 5일은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4월 5일 날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희생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팔레스타인 이슬람 교도들도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교도들 간의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커지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이 폭동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알 아크사 모스크 내부를 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말이죠. 그래서 모스크에 무단 진입을 하여 신도들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슬람 교도 수십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12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고 350명 이상이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죠.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나도 강경적이었고 터무니없이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스크 밖에서 의자에 앉아 구경을 하던 어떤 시민은 의자에 앉아서 쿠란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경찰이 성광탄을 자신에게 투척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경찰은 당시 복면 차림의 시위대들이 사원에 들어가 폭죽을 쏘아올리고 막대기와 돌로 거칠게 저항하며 출입구를 잠그는 바람에 강제로 진입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은 덧붙여서 진입했을 때 알 아크사 모스크 내부에서 어떤 한 선동가 무리가 돌팔매질을 해왔고 불꽃이 튀어서 경찰 한 명이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마단 기간 때 이슬람 3대 성지를 이스라엘 경찰들이 공격한 것이니까요. 이렇다보니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레드라인을 넘어 성지를 장악한 것을 경고한다며 이는 큰 폭발로 치달을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유엔에서도 나서서 이스라엘을 뜯어말리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유엔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 무슬림들에게 모두 성스러운 명절인 이 시기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예배 장소들 들은 종교적 경배의 장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평화로운 종교 행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역 근방이 유대교의 성지이고 이슬람의 성지이다 보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과 폭력 사태가 자주 벌어지던 곳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법 계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도 입법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시위대들은 9구 연정의 사법 개편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더욱 격렬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물대포를 쏘며 강제 해산시키기도 했죠. 거기다가 각종 노조들과 이익단체, 시민단체들이 쏟아져 나오며 총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자칫하다가 정권 자체가 엎어질 수 있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무력적인 방법으로 이슬람교도를 도발한 것을 보고 네타냐후 정권의 권력력으로 인해서 이 시위의 분노를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올해 초부터 팔레스타인과의 유혈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 자체가 구구 정권이기도 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더욱더 격화될 전망인데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최소 팔레스타인 91명, 이스라엘인 15명이 사망했다는 집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교도 간의 충돌이 발표된 이후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여러 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5발의 로켓이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되었고 나머지 4발은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쟁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가했는데 팔레스타인의 로켓 발사에 대응하고자 가자지구 중심에 위치한 하마스 무기 제조 시설 두 곳과 터널 두 곳에 대해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현지 시각 4월 10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의해 15세 소년이 사망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의 분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후 가자지구에서는 또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로켓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자지구가 계속 공습을 당하다 보니까 레바논 내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은 레바논발 공격이 레바논 정부가 아니라 하마스가 배후에 있다고 판단하고는 있지만요. 레바논 내에서 로켓 34발이 이스라엘로 발사되었고 이 중 25발이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체계에 요격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6년 양국 간의
전쟁으로 1200명의 레바논인과 165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또 하마스의 수장인 이즈마일 하니예가 레바논을 방문한 날이 이루어졌는데요.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하마스와 손을 잡고 벌인 공격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 이스라엘은 폭격 여파로 북쪽 영공을 폐쇄하였고요. 레바논 남부의 하마스 관련 시설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긴급 안보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 적들에게 반격해 모든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8일에는 10년 넘게 이어지는 내전으로 잠잠하던 시리아까지 나서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군을 향해 로켓포를 3발 발사한 것입니다. 분쟁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한 발은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란군에 떨어졌고 나머지 두 발은 시리아 내에 떨어졌는데요. 이날 로켓에 의한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화포와 드론으로 시리아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하면서 보복을 하였고 전투기가 시리아 내 군기지와 레이더 포병 주둔지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영토내에서 벌어진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리아 정부에 있으며 이스라엘 영토를 범하는 행위를 일절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방공망을 가동하여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했는데요. 물적 피해 이외에는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9일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수장들이 만나서 반 이스라엘을 기치로 만나 이스라엘을 압박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안보를 회복하겠다며 우리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레바논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국내적으로는 사법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국제적으로는 주변 무장세력과의 충돌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공경에 빠져있죠. 심지어 중국의 중재로 인해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화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더더욱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 시민 27%가 정부의 안보 대응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타냐후 정부가 정권을 잃을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네타냐후 정권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의 보복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로 긴장 상태가 풀리나 싶었지만 다시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력 충돌은 더욱 확대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긴장 수위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은 성냥 하나만 있어도 중동 지역 전체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알자지라의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도 중동 지역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의 연합군 기지 시설물이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아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하고 미군 등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은 공격에 사용된 드론을 회수하여 이란제인 것을 확인하고 폭격으로 응수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친이란 무장대원 1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어 미 해군은 중동 안정 지원을 이유로 원자력 잠수함을 이 지역에 파견하게 됐는데요. 지난 7일에는 중동을 담당하는 미 해군 오함대가 잠수함이 중동 지역에 진입하였고 스웨즈운하 인근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사력을 과시해 이란의 경고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잠수함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는 미군의 공개 성명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다르게 해석하면 이 지역에서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12일 로이터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이란이 시리아의 지진 구호 항공기를 통해 지속적인 무기와 물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들어온 물자 목록으로는 방공망 부품, 첨단 통신 장비, 레이더 배터리, 탄약 등이 실려 있었고 조립되지 않은 부품의 형태로 구호물품 사이에 숨겨서 반입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전쟁으로까지 확전이 되질 않길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중동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